자, 이항적인 문제죠, 그죠? 점유율조합편에 그 x-50하고 x 플러스의 n 플러스 1제곱이죠. 자, 그냥 요거를 자 이렇게 고쳐봅시다. x-50 그 다음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a의 n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, 그죠? 이두 개는 전개를 합시다. 전개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0 x 마이너스 50 a가 되겠죠, 그죠? 그리고 x 플러스 a의 n제곱이 되겠죠, 그죠? 자,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이렇게 가능하겠죠. 만약에 여기서 x제곱이 있으면은 x의 n제곱이 되려면은 두 번째 여기에서는 x의 n-2제곱을 해야 이거 결과치가 xn제곱 되잖아요, 그죠? 자, 두 번째 a-50 이렇게 x에서는 아이고 요거 파란색으로 할걸, 그죠? a-50 이렇게 하고 x한테 곱하기 그 다음 뒤에서는 개수가 뭐고 x가 xn-1제곱을 해야 xn제곱이 되잖아요, 그죠? 자, 세 번째 -50a일 때는 상수일 때는 뒤에는 그대로 x의 n제곱이 되어줘야 지금 x의 n제곱이 다 됩니다. 이세 가지 경우 있죠. 이세 가지 경우를 다 해갖고 이 개수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해갖고 0이 돼야 됐죠, 그죠? x 플러스 a의 n제곱 이거는 이렇게 넣을 수 있죠. n제곱일 때는 어떻게 하죠? n개에서 그죠? r개를 택하고 x에서 r개를 택하고 나머지 택하는 거잖아요, 그죠? n-r개를 택하잖아요. 자, 이렇게 세울 수 있죠, 그죠?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 봅시다. r이 뭐가 되면 됩니까? n-2가 되면 되잖아요, 그죠? 이때가 적용되려면은 r이 n-2가 돼야 되죠, 그죠? 그래야 r에 들어가니까, 그죠? n-2가 들어가니까. 자, 그러면은 앞에는 그냥 x제곱 그대로 될 거고, 뒤에 거는 n개에서 c, 그 다음에 r 대신에 n-2개를 택한다 넣어야 되고, x에 n-2개를 택하고, 그 다음에 a는 n-1을 해줘야 되죠. r을 빼줘야 되잖아요, 그죠? 빼줘야 되고, 자, 그러면은, 어차피 요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x의 n제곱 됐죠. 이제 신경 안 써야 되죠, 이거는. x n제곱이니까. 자, 요거만, 자, 개수가 되겠죠. 그러면 저걸 정리를 하면은, 는, n, c, n-2, a에 n-n 사라지고 플러스, 제곱이 되죠. 그 다음에 x에 n제곱 됩니다. 자, 개수 하나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. a-50, 요걸, 이때는, r 대신에 n-1을 넣어야 되죠, 그죠? 그러면은, 정확한 거는 이제, 앞에 거는 a-50x가 정확한 거 됐고, 뒤에 거는 n, c, n-1 하고, 그죠? x에 n-1. 자, a에 n-1을 해줘야 되겠죠, 그죠? 자, 그러면은, 어차피 요거는 x의 n제곱이 되잖아요. 자, 신경 쓸 필요 없고, 그죠? 개수 쪽에 해당되는 것만 다 적으면 되겠죠. 그러면은 앞에 a-50 있고, 그 다음에 n, c, n-1 있고, 그 다음에 a의 1제곱이죠. 그리고 x의 n제곱이 되겠죠. 됐죠? 그 다음 세 번째, 이 r 대신에 n을 넣으면은
대개 쪽에는 R 대신 L 넣는 겁니다. 그럼 앞에 거는 마이너스 50A고 뒤에 거는 NCR 그 다음에 X에 R제곱 A에 N 마이너스 R제곱 되죠. 자 이거는 는 하게 되면은 N을 넣어야죠 참. N을 넣어야 되죠. N을 넣읍시다. 됐죠? 그러면 A 0제곱이 1이고 그죠? 됐죠? 이것도 1이죠 이거 1. 그죠? 이것도 1되고 그럼 남은 거는 마이너스 50A 그 다음에 X의 N제곱 되죠. 자 이렇게 해서 X의 N제곱에 해당하는 개수를 모두 구했네요. 뭡니까? 요거죠? 요거 개수에 해당되죠? 요거 개수죠? 자 요거 개수죠 그죠? 다 보였죠, 그죠? 자, 그럼 저 다 대한 게 0이 돼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럼 쭉 되게 봅시다. 처음 그 n, c, n-2에, a 제곱이죠. a 제곱. 그 다음에 더하기 a. 그 다음, 요 a 있죠? a 앞으로 나오고 a-5c. 그 다음에 n, c, n-1.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. A는 제로가 되네요. 그죠? 자, 제로가 되는데,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연수잖아요. 그죠? 자연수 A이기 때문에, 이거 A로 묶이는데 A는 0은 될 수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A를 묶긴 묶었는데, 필요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A를 하나 나눠줄 관계 없을 것 같아요. 이쪽에는. A는 0은 필요 없잖아요.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.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L을 다 나눌 수 있어요. 자, 다 나눠가 없어도 돼요. N은 0 어차피 답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럼 남은 거는 NCN-A 더하기 A-50N이 되는데, 자, 요걸 계산하면 되겠네요. 그죠? 그러면 NCN-2는 N 팩토리아 하고, 그죠? 그 뒤에 거는 N-2 팩토리아 무조건 해줘야 되죠. R 팩토리아에 해당되는 거. 그 다음에 n에서 마이너스 n 더하기 2가 돼야 되죠. 이거 팩토리아죠. 알죠? 그죠? 여기에서 요걸 빼야 되잖아요. 뺀 게 요거죠. 그죠? 뺐죠. 그리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문자 a 붙이고 더하기 a 마이너스 50. 자 n 팩토리아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 팩토리아 그 다음 빼야 되죠. n에서 n-1을 빼면은 n-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팩토리아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이죠. 마이너스 50은 0가 되죠.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이렇게 되고 n 이거는 n n-1 n-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. 그죠? 요거는 n n-1 n-2 n-3 이쭉 나눠져요. n-2 팩토리아니까 그죠? 제거되죠. 이렇게 쭉. 그래서 남은 거는 n 1 그리고 2가 남았죠. a 되고 자 이거는 요거 제거되죠. 1은 그대로 놔두고 n 하고 n-1 n-1 밑에 다 사라지고 n만 남네. 그러면 a 50하고 n만 남고 그죠?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은 제로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 또 전개를 합시다. 전개를 하게 되면은 2분의 n 제곱 a 마이너스 2분의 1 na. na 있죠? 이거 전개한 거 처음 거 전개하고, 그 다음 거는 플러스 an 마이너스 50n. 마이너스 50은 0가 되죠? 자, 뭐, 계산이 좀 복잡한데, 저 위로 저 적읍시다. 위에 적게 되면은, 이거는 계산이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2분의 n 제곱 a 플러스 2분의 1 na 되죠?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n 마이너스 50은 0 되는데, 요거 2분의 1 na로 묶으면은, 이러면 n 플러스 1 되죠? 뒤에 거는 50으로 묶으면 n 플러스 1이 되네요. n 플러스 1로 유수분해 되잖아요. 그죠? n 플러스 1로 묶으면은 2분의 1 na 마이너스 50은 0가 되죠.
자, 여기에서 n은 마이너스 1 또는 그죠? n은 마이너스 1 되죠? 또는 2분의 1 n a는 50이죠, 여기서. 근데 n은 자연수로 했잖아요, 그죠?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. 그래서 2분의 1 n a는 50이죠, 그죠? 2분의 1 n a는 50이고 저 위에 거를 지워볼게요. 뭐 요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, 그죠? 2분의 1 n a는 50만 외우고 계세요, 지금. 자, 아, 위에 이 지정되는 거죠? 여기 충분한 공간이 있네. 자, 2분의 1 n a는 50이죠. 그러면 n a는 100이죠. 100이니까 n 곱하기 a, 자연수 순수상에서는 n a는 100이잖아요, 그죠? 그러면은 n a 적어놓고, 그죠? 뭐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해봅시다. 1 곱하기 100, 그죠? 그 다음에 2하고 50, 순수상 되죠? 요렇게 정도, 그죠? n, a 하나, n, n 하나, 답은 똑같잖아요, 그죠? 또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4,25. 자, NA 순수대로. 그 다음에 5,20 됐죠? 그 다음에 10,10. 자, 됐는데 순수상은 순서가 정해져 있죠, 그죠? 1,100하고 100,1하고 틀리잖아요. N이 1일 때는 A가 100이라는 소리니까 거꾸로도 되죠. 그래서 NA가 또 하나 더 세야 되죠. 100,1도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50,2도 해줘야 되고 25,4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NA 29,5 안 했죠? 29,5까지 해줘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총 아홉 개죠, 그죠? 그래서 답은 아홉 개가 되겠습니다.